헤드는 멀리 던져주고 우리 몸은 타겟 쪽으로 돌아보자. 손 위치가 몸을 벗어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타겟 쪽으로 돌면서 멀리 던진다. 딱 이거 하나입니다. 그러면 정말 시원하게 헤드를 던질 수가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. 뭘 팔을 어떻게 내리고 그 다음 몸을 턴을 해서,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갈 수 있지만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. 이제는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시간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 안에서 이렇게 원을 잘 그리면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이런 흐름을 잘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헤드를 멀리, 저 멀리 아래로 던져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타겟 쪽으로 가면 진짜 멀리 던진다 이렇게 안 갑니다. 내 몸이 타겟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손이랑 헤드가 올라갔던 원보다 가깝게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. 그때 계속 오다 보면 손이 어드레스 때 위치보다 많이 나가죠. 이러면 몸이랑 헤드랑 같이 열립니다. 결과적으로 이렇게 뒤로 무너지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. 내 몸이 타겟 쪽으로 돌면 올라갔던 헤드의 원이 있어요. 헤드의 원보다 내려올 때 저절로 헤드의 원이 작아진다. 저 멀리다가 헤드를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제 왼쪽 어깨랑 턱의 공간을 잘 보세요. 어때요? 이렇게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죠? 멀어지는 느낌을 주면서 헤드가 뒤쪽에서 던져집니다. 전환 동작 때는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회전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헤드의 원보다 내려오는 헤드의 원이 더 작아지게 돼 있어요. 이때 계속 작아지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. 치킨잉도 되지만 이 공간이 없어요. 제가 이제 오프라인 레슨 때도 이런 스윙을 많이 봅니다. 당겨치고 치킨잉 되는 저 멀리 있는 헤드를 풀어주는 거예요. 던져주는 거죠. 탕, 탕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. 그래서 던져진 헤드에 내 몸이 결과적으로는 따라가야 된다. 그래서 하나의 원을 그려보세요. 이렇게 하나의 원을 계속 그려보세요, 여러분들. 너무 또 던진다, 끊어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원 안에, 이 서클 원 안에서 릴리스도 있던 거고 코킹도 있던 거고 레깅도 있는 거지 너무 하나씩 끊어가면서 연습하면 안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셋. 이렇게 하면 저 멀리 던지면 내 몸도 놀래서 위로 팍 튀어 올라가요. 팍 서로 놀래는 거지, 서로. 이 부드러운 원 안에 어쨌든 강한 충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타이밍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등판이 편안하게 움직이는 이 원 안에 이렇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. 이때 뭔가 이런 어떤 액션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줄 거냐 이거죠. 그때 딱 보면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에서 저 같은 경우는 헤드를 저 멀리다가 던져서 따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. 큰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. 오른쪽 원도 있고요. 진행 방향 쪽에 원도 있는 거예요. 이 원 안에서 무언가 그 충격은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? 헤드를 멀리 던지고 나는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. 서로 뭔가 멀어지죠. 서로 뭔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죠. 그러면 헤드도 놀래고 내 하체도 놀래고 근데 이게 뭔가 엇박자가 아니고 굉장히 흐름이 좋게 놀립니다. 던져보는 거예요. 드라이버는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차야 되는데 뭔가 막 이렇게 똑딱이 하면서 칠 순 없잖아요. 물론 각자의 스윙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즌 전에는 이렇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. 좋은 흐름 안에서 어딘가에 분명히 충격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딘지 시원시원하게 치면서 한 번쯤 느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요.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본 분들은 진행 방향으로 몸이 간다. 헤드는 멀리, 내 몸에서 멀리 던져준다. 아래로 그랬을 때 타이밍을 한번
재보면서 이 헤드를 던지는 느낌, 또 흐름 안에서 나오는 손목의 움직임, 이런 부분을 느껴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